근데 사실 저는 그 제2의 방탄소년단 제2의 뭐뭐가 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도 이제 정말 어릴 적에 이제 영웅들이 있었잖아요. 저희도 음악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그분들 보면서 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방탄소년단이 되었거든요.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온다기보다는 또 다른 더 멋진 아티스트, 더 멋진 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정말 멋진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좀 덧붙여서 제가 연습생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데뷔하고 나면 정말 후회 많이 하거든요. 그 연습을 안 한 거에 대한 자기가 좀 왜 그랬을까,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라고 생각을 많이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데뷔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그거를 좀 더 빨리 알고 뭔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더 뭔가 자기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,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냥 그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얻는 갑자기 겪어지는 그런 실패나 좌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상처받지 말라고,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, 아니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그냥 상처받지 말고 그거가 더욱 계단을 더 오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좌절이나 실패가 언젠가는 그게 또 추억이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것들 덕분에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